재물은 팍팍 상승, 자녀는 따따블 상승. 이렇게 하면 남은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으로 6월 호랑이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6월달에 지띠 운세에서부터 차근차근 돼지띠 운세까지 나이별 운세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호랑이띠 운세. 1998년 무인생 범띠는요, 잠자리가 편안할수록 몸과 행운이 붙습니다. 이 운세는 잠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몸이 편안하고 잠을 푹 잘수록 좋은 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불면증이 있거나 잠을 짧게 자시는 분들, 매일 낙성구대에서 잠을 자는 분들, 술을 마셔서 필름이 자주 끊기는 분들, 좋은 운기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행운을 꼭 잡으시려면요, 6월의 호랑이띠에게는 남동쪽과 서쪽이 기라니 이쪽을 향해서 잠을 청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한 달 동안은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이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구설수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구설수는 내가 좋은 일을 해도 남들에게 괜히 책 잡히는 느낌이 들지만요, 무인생이 6월에 겪는 것은 자업자득에 가깝습니다. 24년 중반까지 내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평소 행실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쟤는 잔머리만 굴리는 놈이다 하면서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저 사람 참 성실하더라 하면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나에 관해서 흉한 소문이 돌면 반성하시면 되고요. 하반기부터는 더 성실하게 임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1986년 병인생 호랑이띠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쯤이면 A랑 계약했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B랑 계약하게 된 겁니다. 금전운의 흐름 자체는 안정적이라서 손해를 보시는 건 아니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처음 계획한 것과 자꾸 다르게 진행하면 결국 결과도 달라지니까요. 6월에는 계획을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말 그대로 길을 잃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자가용을 주로 타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점검을 받으시고요, 배터리, 타이어,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난감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 또 좋은 것은요, 애정운입니다. 한 달 동안 새로운 만남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싱글인 분들은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1974년 갑인생 호랑이띠는 투자운이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호랑이띠는 6월에 투자운이 길하게 흘러가는데요. 그 중에서 갑인생이 투자의 왕입니다. 거래, 계약, 매매운이 아주 눈부시게 반짝거리는데요. 부동산, 중고차, 하다못해 당근으로 중고거래를 하셔도 모두 이득을 보실 거고요. 사업장이 있다면 좋은 직원을 채용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운도 있습니다. 직장은 사업은 또한 물이 들어왔으니 부지런히 노를 저어야 합니다.
휴식은 운이 나쁠 때나 하는 것이거든요. 6월에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좋은데요. 손을 대는 족족 성과가 나올 겁니다. 다만 6월에는 이성과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데요. 기혼자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성별이 다르면 일단 경계부터 하십시오. 남편의 친구니까, 아내의 친구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너무 가까이 하면 봉변을 당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스킨십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요. 말을 편하게 하는 것도 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한 달 동안은 이성과 술자리를 갖지 않는 게 후안이 없겠습니다. 이어서 1962년 이민생 범띠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최고의 개운법입니다. 이민생 중에서 걱정을 사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미리 걱정하시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호랑이띠는 갑진년의 운기가 원활하게 흘러가니까요.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리 걱정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고요. 특히 6월에는 계획을 조금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뭔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면 발을 빼십시오. 예를 들어 누가 예상을 꾸려 한다거나 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거나 이렇듯 남의 일에 괜히 발을 들이면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날릴 수 있으니까요. 조금 경계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재물운 자체는 아주 탄탄합니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오고요. 또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히는 금전도 제법 솔솔합니다. 투자를 하셨거나 부업을 하셨거나 매매하셨던 것이 현금으로 돌아오는 달이니까요. 생활비는 절대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이어서 1950년 경인생 범띠는요. 자식 옆에 딱 붙어 계십시오.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 가족, 자녀, 친척, 친구에게서 기쁜 일이 생길 수 있는 운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사업이 대박이 나거나 출산을 하는 등 경사를 맞을 수 있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생기는 것이 곧 나에게 기쁜 일이잖아요. 좋은 기운이 두 배 혹은 세 배가 되어서 나 또한 든든한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6월에는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인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언제나 좋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인색하게 굴면요, 주변 사람들한테 옹졸하게 살더니 그 모양 그 꼴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고요. 또 이번에 후하게 베풀면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항상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6월은 내 편을 만들기에 좋은 달이니까요. 주변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2024년 양력으로 6월 쥐띠 운세부터 돼지띠 운세까지 계속 올려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도 좀 알려주시고 함께 시청을 하시면 복 많이 많이 받을 겁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이나 여러분들의 귀하고 소중한 댓글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정성껏 답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